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하나은행 K리그원 2024 29라운드 전북현대와 FC서울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진입니다. 김동환 해설위원 함께 잘했습니다. 먼저 홈팀 전북입니다. 4-2-3-1 전형이고요. 김준홍 골키퍼, 수비는 김태현, 홍정호, 박진섭, 안현범 백호로 나왔습니다. 그 앞에는 보아탱과 한국영이 지키겠습니다. 2선에는 전진우, 이영재 안 드리고 최전방에 티아고를 세우는 김두현 감독입니다. 김진규 선수가 폼이 가장 좋았지만 발목에 약간의 문제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티아고 원톱을 놓고 이영재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출시켰습니다. 원정팀 서울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강현무 골키퍼, 백호는 강상우, 김주성, 야잔, 윤종규, 미드필더 강주혁, 이승모, 류재문, 루카스, 그 앞에는 링가드, 최전방에 일류첸코를 세우는 김기동 감독입니다. 일류첸코의 득점력은 항상 기대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최준 선수가 이승모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 역할이 빠졌단 말이죠. 유재문 선수가 그 역할을 얼마만큼 해주냐가 또 관건입니다. 전방에서부터 강력한 수비를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미드필드 싸움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조아지 한번 쳐놓고 들어갑니다. 튀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걷어냅니다. 결정적인 기회, 들어가는 걸 일단 걷어내는 서울입니다. 이게 이제 흘러나가는 볼이었는데 티아고 쪽으로 갔거든요. 넘어져서 발을 뻗어봤고 골문 쪽으로 킥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윤종규가 마지막에 걷어냅니다. 자, 왼발일지 오른발일지. 자, 왼발을 지나갔고 안 드리고 자 오른발로 낮게 깔아서 줍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원터치로 방향을 슬쩍 바꿔놨었는데요. 자, 이번에 이영재가 잡고 자 왼발로. 좋은데요. 자, 김태현 페널티어를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 파칭! 강현무 바운드가 높이 튀면서 자 쇄도하면서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한 번 더 열렸어요. 뒤로 내주면서 스스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측면을 걷어내는 서울입니다. 중간 다리 역할을 연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터치. 좋은데요. 저 이영재. 이영재 선수와 지금 티아고가 함께 합을 맞추면서 공격을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맞대결에서 절대 뒤져서는 안 된다라는 김기동 감독의 주문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엄명했었죠. 이승모 선수 오늘 첫 번째 슈팅이 나옵니다. 윤종규입니다. 윤종규 중앙쪽 들어갈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강주혁이 벌려져 있는데요. 자, 링가드. 순간적으로 일류첸코와 몸을 맞춰봤던 링가드. 지금 또 박진섭이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네. 아, 지금 팔에 좀 머리가 닿았네요. 안현범 맞고 떨어지는 볼. 자, 루즈볼 상황을 자 루카스가 따라갑니다. 한국영도 따라갑니다. 자, 지금은 경기 진행이 그대로 갑니다. 자, 링가드가 오른쪽으로 연결. 강주혁 쳐야죠. 자, 강주혁. 스피드를 빠르게 붙이진 않았고요. 붙여야 되는데요. 네, 중앙으로 내주고 왼발! 뜨거워합니다. 뜨거워합니다. 루카스의 강력한 왼발. 아, 이게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마지막 순간에 휙 하고 올라갔습니다. 보아탱. 자, 뒷공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헤더로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김태현 떨어지는 볼, 볼이 측면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 다리 사이로 공을 뺍니다. 김태현 힘있게 밀고 자, 김태현. 아니에요.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김태현이 넘어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슬라이딩 태클. 자, 여기서 휘슬이 울렸는데요. 자, 김태현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 이 장면이 뭔가 조금 석연치 않다면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티아고 선수가 그 상황에서 따라가서 이제 수비를 펼쳤는데요. 여기서 이제 경고가 나왔습니다. 홍정호 선수에게도 지금 경고가 나간 것 같은데요. 항의가 좀 거칠었다는 거죠. 네. 전북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번 시즌 이 퇴장으로 경기를 망쳐버린 상황들이 많습니다. 자, 왼쪽 급하고 드는데 김태현 들어갑니다. 자, 김태현 갑니다. 김태현 가슴 트래핑 떨어뜨리고 김태현의 다시 한번 중앙쪽 흘러나오고 자, 묘하게 흐르면서 서울의 골문 쪽으로 흘렀던 볼 강현무가 잡아냅니다. 자, 이영재에 대한 방해가 또 없다 보니까 김태현에게 네. 정말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요. 이거를 흘려주고 안 드리고 안드리고가 공을 시야에서 잃었어요. 네. 계속해서 볼이 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한 번 더 밀어주고 대단합니다. 네, 강상우 결국 서울이 볼을 따냅니다. 다리 사이로 볼을 빼내고 자, 루카스 갑니다. 루카스 오른발로 슛이었는데요. 자, 정말 허리 싸움 치열합니다. 네. 강현무가 전발을 길게 자, 자 파울 조심해야 되죠. 네. 오, 자 이겨내면서 갑니다. 자, 김준홍도 나오고 자, 지금은 미스리 울렸습니다. 반칙. 네.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기 때문에 네,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막판에 뭔가 흐트러지는 네. 집중력이었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김준호 골키퍼가 살짝 뛰어서 올렸습니다. 1루션 컷!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완벽하게 돌지 못했습니다. 1루션코 강주혁 선수가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조용호 카드를 꺼내드는 것 같고요. 자, 티아고 선수를 빼고 지금 송민규를 투입을 했고요. 루카스, 자 중앙쪽으로, 자 루카스 짧은 연결 주고받습니다. 루카스가 돌아섰습니다. 루카스 갑니다. 루카스 한 번 더. 루카스! 루카스의 슛이 오늘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슛까지 함께 아쉬워하는 김기동 감독. 전진우, 자 순식간에 방향을 다시 측면 쪽으로 잡으면서 자 중앙 쪽으로, 자 한 번 더 전진우 불찰! 따라가서 사발에 거 있는 강현무. 한국영, 자 방향 오른쪽 틀어줍니다. 잘 봤어요. 그리고 떨어뜨리고 페널티를 한쪽으로 한번 쳐놓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슛! 위험합니다. 코너로 선언이 됩니다. 마지막 슛이 서울 수비 맞고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짧게 내주고 그리고 오른발 낮게 흘러갑니다. 뒤로 넘겼는데요. 가슴 트래핑 그리고 슛! 블럭이 막혔습니다. 안 나갔어요. 헤더로 일단 뒤로 넘겨주는데요. 자 이볼을 일단 살려냈습니다. 자 왼발 쪽으로 잡아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자 먼쪽입니다. 먼쪽 헤더 쪽으로 옆구리를 때립니다. 송민규 링가드가 루카스도 있고요. 1루체코 한번 쳐놓고 들어가는데요. 박진섭이 오 지금은 자 김준홍 선수와 루카스 선수가 이볼에 대해서 끝까지 경쟁을 했었거든요. 김준홍 선수가 먼저 잡고 이제 돌아섰는데 뒤에서 스피드를 완벽하게 이제 줄이지 못하면서 서로 부딪혔습니다. 권창훈 선수의 컨디션은 어쨌든 경기를 통해서 계속 끌어올려요. 호날두 자 호날두 자 호날두 이겨냅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을 밀고 올라갑니다. 안쪽으로 연결 호날두 호날두 자, 호날두 연결됐고요. 네입니다. 블록이 막혔습니다. 자 코너로 연결됩니다. 호날두의 장점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네. 장면이었어요. 이게 밀고 땡겨도 안 돼요. 링가드 선수에게 연결을 했는데요. 옵사이드로 선언이 되지 않고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호 길게 자, 송민규와 김주성의 경. 돌아서는 상황인데요. 자, 권창훈에게 연결됐습니다. 자, 권창훈 갑니다. 자, 왼발이죠. 권창훈. 왼발인데 왼발. 자, 권창훈. 내주고 이영재 한 번 더 치면서 올려줍니다. 자!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를 교체합니다. 이영재 선수가 빠지고 이승호가 들어가고요. 안드리고 빠지고 문선민이 들어갑니다. 권창훈이 볼을 잡아내고 이승우 쪽으로. 자 이승우가 이겨냈어요. 자 이승우가 밀어줍니다. 다시 한번 이승우 밀어내었습니다. 자 빨렸어요. 기가 막힌 패턴으로 줄까지 이어가봤던 이승우 문선민. 하지만 강현무에게 막힙니다. 자 이런 카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유유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3대골이 나오면은 이게 오늘 경기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살려냈습니다. 자 조용우. 자 조용우. 자 살짝 좀 밀어주면서 한 번 더 같이 링가 김준호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김준호. 자 저희가 킵플레이어를 골키퍼를 꼽은 이유가 있죠. 네. 합골 싸움이 될 수 있는 양팀의 분위기에서 이 슈퍼 세이브가 승패를 가를 수가 있거든요. 송민규. 자 송민규 올라오고 자 문선민 쪽 오른쪽으로 봅니다. 첫트 차야죠. 그리고 이수가 반대쪽에 있습니다. 문선민 안쪽으로 뒤에 송민규. 자 이게 자, 자 이볼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자 강현무의 세이브. 김준홍과 강현무의 세이브 서로 주고받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자 백상훈이 중원 쪽에서 열심히 움직여주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속도가 있죠. 아직 있어요. 안현범의 스피드. 안현범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정수! 이게 벗어납니다. 이승우의 발리가 오른쪽을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코너킥이 선언이 됐어요. 수비 맞은 건가요? 자 조용히 터치. 자 조용히 밀고 올라갑니다. 조용우. 자 조용우. 조용히 크로스 골찬. 김준홍 역동적에 걸렸습니다만 막아내는 김준홍입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전북과 서울의 경기 0대0 승패를 가르지 못하고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